앨범 컨셉 사진, 퓨처 팝 발매 예정일, 2018년 8월 15일 트랙리스트 스타트 업 퓨처 포피프 유 안나 도쿄 걸퓨전 티니 바빌릿 미 노우 에브리데이, 초회 한정반 보너스 블루레이, DVD 수록 영상, 포표걸 비디오 클립 이프 유 언어 비디오 클립 에브리데이 비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 렛 미 노우 비디오 클립 렛 미 노우 메이킹 영상 토표걸 발매 기념 스페셜 라이브 이프 유 언어 발매 기념 스페셜 라이브 토표걸 2017년 12월 31일째 68회 NHK 홍백과 앞전 무대 퓨전 퍼퓸 엑스 테크놀로지 프레젠츠 리프레임 퍼퓸 위 그저 라디오를 좋아해서 레이디오 3 통상반 보너스 블루레이 DVD 수록 영상 포표걸 비디오 클립 이프 유 언어 비디오 클립 에브리데이 비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 렛 미 노우 비디오 클립 퍼퓸 위 그저 라디오를 좋아해서 레이디오 3 퍼퓸의 정규 앨범 정보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앨범 자켓, 예약 구매 특전 등등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굵직한 정보가 공개되었네요. 앨범 이름은 퓨처팝입니다. If You Wanna 때도 무한미래 때도 그렇게 퓨처 베이스를 하더니 앨범명도 퓨처팝 몇몇 팬분은 데뷔 때 금미래 컨셉 잡았던 게 생각난다고도 하네요. 이번 앨범 활동곡는 Let Me Know인 듯합니다. 뮤비도 만든 거 보면 이번 앨범 프로모션은 이 곡을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싱글로 나왔던 곡들 투표걸 If You Wanna, 무한미래, 와커플링 곡으로 실린 곡들, 보석의 비, 에브리데이, 퓨전, 이 모두 실리네요. 다 합해서 총 12곡이 실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트랙리스트 중에 이거, 뜻이 뭐죠? 번역기를 돌려도 번역이 이상한 건지 내가 모르는 단어인 건지 뭔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뜻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똥촉이긴 하지만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If You Wanna 때도 무한미래 때도 그렇고 팝 트렌드라기보다는 EDM에서 뜨고 있는 퓨처 베이스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앨범은 코어한 EDM을 대중음악 스타일과 합쳐서 해보자 하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님 말고요. 앨범 구성은 초회 한정반은 CD 블루레이 나 DVD 스티커이고요. 통상반은 CD 블루레이 나 DVD입니다. 블루레이냐 DVD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니 공문 가서 상세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곡